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등에 대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힘은 당정 갈등 국면 속에 혹시라도 이탈표가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면서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기소조차 안 돼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김건희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더 이상 김건희 왕국에 부역하지 말고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함께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거나 13명 이상 표결에 불참하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추진은 정쟁용이라며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도 최종 결정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다수 지도부에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싣고 있어 유예 당론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